목표로 정한 취업. 학창시절부터 한 곳만 바라보며 준비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은행 특성화고 출신 5년차, 그리고 결혼 1개월차 풋풋한 신혼 이세정 주임입니다. 24살, 확고한 의지 하나로 일도 사랑도 당차게 거머쥔 그녀. 남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제가 뭔가 가야 할 것 같고 가고 싶은 길이 있으면은 일단은 저는 그 길을 걸어봐야 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좀 경험을 추구하기 때문에 항상 길을 걸어봐야 하거든요. 좋아하는 것이 잘하는 비결이라는 그녀만의 야무진 성공 비결. 일은 정말 제가 좋아서 할 수 있고 또 그렇기에 더 성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은행 일에 제 모든 그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지금 사랑하는 가족이 생겼으니까 그렇게 여행 다니면서 저희의 행복을 또 찾아서 그렇게 사는 게 제 굉장히 큰 꿈입니다. 일과 사랑을 모두 성취한 잡스타 이세정 씨. 그녀의 행복한 일상을 만나볼까요? 이른 아침 어디서 고소하게 참깨를 복나했더니 출근하는 세정 씨 부부가 그 주인공이군요. 출근할까? 이제 결혼한 지 1개월 차. 여전히 연인 같은 두 사람인데요. 오늘도 날씨가 좋으네. 저기 요즘 항상 날씨가 좋더라, 맞지? 응. 가을이라 그런가 이제 비도 안 오고. 논이 아주 노랗게 물들었어. 논이? 응. 뭐야, 자연이 내려갔더니 맨날 봐도 안 질리나? 응, 안 질리는데. 매일 아침 남편 영훈 씨가 아내 세정 씨의 출근을 돕습니다.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데요. 달달한 신혼이네요. 안녕하세요. 이곳은 세정 씨가 근무하는 은행 지점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처음으로 입사한 곳이 은행이었습니다. 제가 원래 그 소속된 지점이 여기이기도 한데 여기에 부점으로 되어 있는 그 출장소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로 여기서 근무하는 건 아니고 이제 여기에서 결재 받고 이런 것만 하고요. 제 자리는 따로 이제 출장소로 들어가야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지점으로 출근을 하고요. 그날 처리해야 할 서류들을 점검합니다. 정리는 다 됐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이지만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남은 효과가 없는. 다 썼어요. 고조리든 대조리든 바늘 구멍보다도 들어가기 어렵다는 은행에 취업한 세정 씨. 그녀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부터 오로지 입행을 염두에 두고 공부했습니다. 은행 일이 천직이라는 그녀. 전력 전달상 간략하게 한 30분 이내에. 고등학교 재학 시절 전문적인 금융에 대해 알아가는 공부도 흥미로웠고요. 고객에게 친절하게 응대하는 대면 업무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죠.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1월 달에 우리 지점에서 부임을 했는데 제가 접촉을 해보니까 되게 성격이 밝고요. 또 적극적이고 고졸 추진하기보다는 진짜 아주 경험 있는 그런 유능한 직원으로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아주 믿고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앞으로 크게 발전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지심장 뭐 임원까지도 갈 그런 직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졸 출신들이 우리 세정 주임을 보고 좀 많은 희망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점 회의를 마치고 출장소로 향합니다. 출장소에서도 전반적인 은행 업무가 진행되죠. 이게 제 거고요.
고객을 맞이하기 전 은행 업무에 필요한 것들을 미리 살펴보고 준비해둬야 일에 차질이 없습니다. 은행 일이 천직이라는데요. 그녀는 어떻게 은행을 목표로 취업 준비를 하게 된 걸까요? 바로 1년 위의 선배가 우리 은행에 먼저 입사하는 것을 보고 또 자주 방문하고 또 언니랑도 친해지게 되면서 또 우리 은행이 어떤 친근한 그런 부분으로 많이 다가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 은행 채용이 들어왔을 때 거기다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렇게 입행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대학 졸업 후 은행 일을 하고 싶었지만 넉넉지 않은 가정 형편에 대학 진학을 망설였는데요. 특성화 고등학교로 진학을 해 그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입사 5년 차, 일에 익숙해질 무렵이 가장 틀리기 쉽다는 생각에 무엇이든 꼼꼼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합니다. 몇 분이나 일하시는 거예요? 원래 3명이서 일하는데 지금 팀장님은 휴가를 가셔가지고 저랑 계장님이랑 둘이서 오늘 일합니다. 그녀는 목표한 게 있다면 일단 앞만 보고 달리는 이른바 직진녀입니다. 이사장 주임이 7월 제가 알기로 9일부터 왔으니까 이제 한 3개월 정도 다 가는 것 같아요. 공항에서 오래 근무를 하고 오다 보니까 사실 영업점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또 처음엔 한 이틀 정도는 좀 많이 버벅댔지만 그다음부터 금방 적응하면서 또 저희 출장소에 또 새로운 활력소도 되고 영업점 안에서도 분위기 메이커로서 되게 좀 활기찬 에너지를 뿜어내는 모습이 되게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늘 긍정적이기에 항상 미소를 머금고 있는 그녀. 24번 고객님, 이쪽으로 오세요. 대면 업무다 보니 친절은 몸에 밴 습관이 됐습니다. 고객을 대할 때마다 일은 신중하게, 처리는 신속하게 하자고 다짐 또 다짐을 합니다. 네. 이제 카드는 다 나왔고요. 가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전 업무가 끝나가는 시간. 계장님 다 있어요. 오늘의 메뉴. 중국집 피자. 피자는 근데 점심 메뉴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좀 약간 야식 느낌이라. 원래는 식당이 있는데 오늘은 여기 회사가 쉬는 날이라서 저희가 오늘은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려고요. 사실 뭐 저야 뭐 아무거나 먹어도 상관없으니까 주로 양보를 많이 하고 하는 편이에요. 쟁반짜장. 쟁반짜장에 짬뽕 시켜서 나눠 먹자. 간짜장? 그럼 간짜장. 짬뽕 시키고 탕수육을 시켜요. 옛날 등심 탕수육으로? 안심. 부장님께서 저한테 후딱걸 준다고 하면서 은근히 그래도 본인이 그쵸. 네. 사실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본의 아니게도 이렇게 되면. 그 계장님이랑 저랑 두 명이잖아요. 반만 해도 좋고 아니면은 이제 퍼센트를 나눠서. 7대3으로 가야 되고. 계장님 바로 계산 들어갑니다. 오케이. 좋네요. 한명 29,400원 나머지는 한명 12,600원. 오. 돈이 나오면은 바로 계산을. 아, 그렇죠. 아무래도 요즘은 아, 웃겨.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또 이런 것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난 못 낼게요. 그럼. 알겠어요. 그럼 난 빠낼게요. 내가 쯔를 내야 될 일이고. 알겠어요. 자, 이거 알고. 아, 거짓말했어. 열심히 일한 후 먹는 음식이야말로 꿀맛이겠죠? 보니까 되게 은성이가 좋아하는데. 제가 먹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정말. 이 순간을 위해 오늘 하루를 버텼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1시부터 저희도 네,
점심시간. 한국항공우주산업 내에 있는 출장소에서 일하다 보니 직원들과 겹치지 않기 위해 늦은 점심 식사를 합니다. 끓기 전에 빨리 드세요. 결혼으로 사천에 내려온 지 이제 두 달이 채 되지 않았다는 세정 씨. 그녀 특유의 친화력으로 직원들과 스스럼 없이 지냅니다. 누리게 먹긴 하는데 대체로 음식들을 다 좋아해요. 점심 식사 시간 동안 잠시 멈췄던 업무가 다시 시작됩니다. 함께하는 우리는 이세정 중입니다. 대기도 없고 하니까 금방 되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친절한 고객 응대는 그녀가 무엇보다 중요시하며 최선을 다하는 일인데요. 노력하는 만큼 그녀를 찾아오는 고객도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는 뭐 참고 다 해야 돼요. 내일도요? 저쪽에, 저쪽에. 업무가 다들 많이 있으신가 보더라고요. 없는 데는 너무 없고. 부서마다 또 다르시니까. 네. 제가 이제 뭐 상품이 나가는데. 아. 굉장한데요? 전 아직 5년밖에 안 돼가지고. 아, 네. 갈 길이 멀죠? 5년? 네. 5년. 아, 5년? 그 당시에 제가 5년. 네, 이제 24살이거든요. 네. 아, 참. 근데 오늘도 진짜 오늘도 오늘 미니수고. 아유,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도 너무 친절하세요. 고객의 칭찬보다 더 큰 보람은 없겠죠? 평소에도 미담이 오가는 사회인이 되고 싶다는 그녀의 작은 바람을 이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저보다 사회 경험이 많은 그런 고객님들을 응대를 하는데 저는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험이 없는 그런 상태로 나와 있다 보니까 무언가를 모르면 지금은 좀 여유롭게 아, 이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확인해드리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자연스럽게 또 그리고 좀 자신감 있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스스로의 그런 자신감이 좀 부족해가지고 모르는 것이 있거나 이러면은 좀 많이 당황하고 쩔쩔맸던 것 같아요. 그때. 은행 업무가 끝나는 오후 4시. 오늘 하루도 무사히 업무를 마쳤습니다. 출장소 문을 닫고 다시 지점으로 돌아가는데요. 오전에 올린 결제 서류와 처리한 서류의 확인이 끝나야 그녀의 업무가 마무리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영호씨는 보통 먼저 퇴근하면 모점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 근처 어딘가에서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그래도 뭐 한두 시간 정도 기다리는 편이라 딴 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그냥 지점에서 일을 하고 끝날 때 맞춰서 전화하는 편이에요. 매일 출장소와 지점을 오가며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그녀. 오늘 하루도 아름답게 마무리를 합니다. 지점에서 서류를 점검하고 나면 즐거운 퇴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기다리고 있을 남편에게도 퇴근을 알립니다. 데리러 와도 됩니다. 어디로 데리러 와요, 그러면? 그냥 여기 앞이요. 혼자보다 둘이어서 좋은 점이 바로 누군가 자신을 기다려준다는 거 아닐까요? 함께할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그 자체가 행복이겠죠? 나는 집이 조금 가까운 편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는데 물론 멀어서 좀 힘들다는 그런 단점도 있는데 오히려 출퇴근을 이제 억지로라도 같이 하게끔 되니까 둘이 같이 있는 시간이 더 늘고 또 이제 신혼인 만큼 좀 서로 붙어있고 대화를 나눌 시간이 많아지니까 좋은 것 같아요. 기다리는 시간마저 즐거워 보이네요. 저희 차 너무 귀엽죠? 영훈이가 타면 좀 작아 보여요. 보고만 있어도 달달한 두 사람.
신혼이기도 하지만 한 방송사 프로그램에서 만나 결혼까지 이어온 사랑입니다. 오늘은 말이야 역대급으로 여유로운 날이었어. 여유로운 날이었어? 사랑은 열린 함께 사랑은 열린 같은 곳을 바라보는 인생의 든든한 동지를 만난 두 사람 서로에 대한 확신으로 앞으로 함께 인생길을 걷자고 약속했습니다. 신혼부부의 주방을 살짝 들여다볼까요? 카레는 또 새로운 부자인데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한 까닭에 음식을 배운 적도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닥치면 다 하게 되기 마련이죠. 초보 주부가 만들기 딱 좋은 음식 카레에 도전해봅니다. 밖에서 일을 하고와 힘들 법도 한데요. 남편과 함께할 저녁 식사를 만드는 일은 즐겁기만 합니다. 무슨 일이든 결정이 되면 무조건 해봐야 하는 성격이라 도전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 이렇게 조그만하게 잘라줘. 이걸 같이 하면 안 좋은 일이 생길까요? 해보자 뭐. 해보지 않았지. 조심하면 되지. 채소가 한 대 어우러지듯 낯선 두 사람이 만나 가정을 이룬다는 건 어쩌면 기적과도 같은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걱정이 되셨나 봐요, 부모님은. 네가 무슨 엄마 밥할 때 배워본 적도 없는 애가 시집을 어떻게 가냐. 그렇게 시집 보내면 우리가 뭐 욕먹는다, 이렇게 막 그랬었는데 그래도 그런대로 좀 잘 해서 먹이는 것 같아요, 영민이를. 은행원이 되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도 어린 나이에 결혼을 결심했을 때도 잘해낼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제 맛있다 맛있다. 밥에 비벼 먹어야 되는데. 야, 오늘 카레. 어. 먹음. 야, 먹을 수 있게 안 타. 그래? 어. 그런 자신감 때문에 그 어렵다는 은행 문도 결혼도 무사히 통과했는지 모릅니다. 결혼 스토리? 결혼? 결혼은 영훈이가 하자 그랬었지. 남부터미널 앞에서, 남부터미널 앞에서. 버스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차 안에서 좀 둘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영훈이가 뭔가 구체적인 계획을 같이 얘기하면서 결혼을 하자고 그랬었어요. 사실 이제 예식장 찾기 전에 또 비행기표 먼저 끊어버리고 그렇게 이제 우리 나이 때 그런 우리 생각에 또 가능했던 결혼 에피소드였던 것 같고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로 모험이었지 모험 맞지? 잘 됐으니까 진짜 장난도 까불까불 많이 치긴 하는데 어쩔 때는 진짜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내 생각을 많이 해주고 있구나 이런 감동을 받은 순간들이 많아서 게다가 오래 만나면 만날수록 당연히 결혼을 안 할 이유가 없었죠. 우리 세정이는 그런 뭐 순수한 모습 나 또한 그 순수한 모습을 잃지 않도록 정말 노력을 할 거고 또 이제 와이프로서 맛있는 밥도 해주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자. 사랑해. 큐. 가을바람이 상쾌한 휴일. 진주로 놀러가요. 오늘 진주에 유등축제 그런 거 있어가지고 좀 뭐가 볼 게 있을 것 같아요. 매일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하다는 두 사람. 휴일엔 밖으로 나가 신혼의 청춘을 만끽합니다. 진주에 도착하기 전 세정 씨가 꽃가게에 들렸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엘로인이라는 백합이에요, 엘로인. 백합. 손을 좀 봐드린다. 아, 제가 네. 해볼게요. 네. 알려주시면. 이렇게 따는 거 아니에요? 친구에게 선물할 꽃다발을 직접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만큼. 이거는 이제 집에 가서 해결해요. 잘 어울리네요. 엄청 이렇게 앞에다가도. 한 번만 닦아준 게 굉장히 잘 따라하시네. 진짜요? 굉장히 잘 따라하시네. 한 번만 해도. 잘해요, 언니? 네, 굉장히 잘해요. 이렇게 잘 안 되는데. 잘하는데. 어쨌든 새로운 모습이죠. 네, 맨날 돈 쓰는 거밖에 안 봤는데 의외로 또 다른 거에 또 재능을 또 발견할 수 있네요. 아내 곁을 지키며 묵묵히 바라보는 남편 영훈 씨. 아내의 행동이 모두 예뻐 보이기만 합니다. 그냥 좋아? 뭐가 꽃인지 모르겠다. 그냥 뭐가 꽃인지 모르겠다. 친구 축하해 줄 거. 친구가 아기를 가졌다 그래가지고 축하 선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과 정성이 담뿍 담긴 꽃다발이 완성됐네요. 꿈띠 좋다. 꿈띠 내 이름 아마 없을 것 같아. 너 왜 반응이 그래? 내가 좋다는데? 꿈띠 좋대. 지금처럼만 서로를 아끼며 그 사랑을 오래오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네, 엄청 그냥 많이 돌아다니는 편이어가지고 집에만 있는 날이 좀 드물고 보통은 놀러 많이 다녀요. 근데 낯설다기보다 항상 뭔가 새로운 데를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결혼을 소망합니다. 결혼을 소망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소망을 잃었네. 그렇지? 두 사람 말에 사랑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축하 꽃다발의 주인공을 만날 시간인데요. 잘 예술아. 내가 만든 건데. 조금 투박해. 저 사실 영훈이 때문에 알게 됐는데 영훈이 친구의 와이프거든요. 근데 이제 둘이 먼저 결혼하고 아기도 낳고 또 제가 여기 내려와가지고 사실 또래 친구가 없는데 유일하게 있는 친구예요. 아무래도 아직은 아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같이 즐기고 있는 게 부러운 것도 있고 근데 보면 되게 예뻐요. 아직 결혼한 것 같지 않고 막 커플처럼 다 커플 있으니까 올려놓으면 맞아. 친하게 지내는 친구 부부에게 둘째 아이가 생겼습니다. 평소에도 기쁜 일을 함께 나눠온 사이이기에 한 걸음에 달려와 축하를 전합니다. 세정 씨 부부도 언젠가는 부모가 되는 날이 오겠죠? 아기 때라고 기억하겠다. 시댁에서도 희라가 이러면은 약간 좀 안 돼. 그래? 그럼 뭐라 그래야 돼? 나 영훈이한테는 영훈이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가지고 그냥 야, 야라 하지 마. 여보, 뭐 자기야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뭐 서아빠 이렇게 하겠네. 아, 서아빠? 서아빠라고 하면 너무 아줌마 같잖아. 왜냐면은 자식이 있잖아. 그래서 혼나. 엄청 혼났어. 진짜? 어떻게 신랑한테 진지하게 희라가가 뭐냐고 좀 서아빠 이건 좀 그래서 아니, 그냥 혼나 이러는데. 자기야 우리는 사귈 때 자기야라고 안 해봤단 말이야. 저희는 동갑인데다가 사귈 때도 자기야라고 안 하고 그냥 이름을 약간 제가 훈아 이렇게 불러가지고 자 따라해봐라 남편은 하늘이다. 따라해봐라. 너무 옛날 사람이야. 말은 퉁명스럽게 해도 아내 챙기는 건 남편뿐이죠. 두 사람 지금처럼만 늘 웃으며 사랑하며 평생을 함께 지내길 바래요. 된밥도 된 느낌보다는 좀 약간 찰진 느낌.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세정 씨. 업무에 있어서는 한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데요. 과장님.
도장 혹시 넣으셨어요? 아, 다른 분 맡아 드릴까요? 아, 감사합니다. 아, 글씨가. 단순한 업무였지만 잊지 못할 실수를 했던 기억 때문입니다. 입사 초기 통장 정리를 부탁한 고객의 통장에 다른 고객의 입출금을 정리해버린 세정 씨. 그 당시 고객에게 죄송한 것은 물론 굉장히 당황해 어쩔 줄을 몰랐답니다. 아, 예, 저기 저처럼 고졸 취업한 후배입니다. 아주 귀여워요. 세정 씨는 후배에게 당당한 선배이고 싶습니다. 그녀 역시 먼저 은행에 취업한 선배의 영향으로 입행을 결심했기 때문이죠. 일찍 찾았다.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10개월 사고를 몰고 다니죠. 하루에 한 번씩 사고 치는 것 같아요. 아직도 10개월이 됐는데. 그 옆에 언니가 좀 많이 좀 챙겨준 거 가지고 하세요. 아니요. 아, 제가 모르는 거 있을 때 메신저로 항상 알려주시고 그 맨날 공항에만 있다 나왔다고 하셔가지고 언니가 맨날 저한테 저보다 못한다고 하시는데 다 해요. 못하는 게 없어요. 멋진 선배로 성장해가는 중입니다. 은행에서 직군전환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다른 그런 업무도 배울 수 있게끔 하는 게 단기적인 목표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 제가 취득하지 못했던 그런 금융 자격증도 취득을 해서 그렇게 직군전환이 가능하게끔 하는 게 제 좀 단기적이고 구체적인 목표고요.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지금 사랑하는 가족이 생겼으니까 그렇게 여행 다니면서 저희의 행복을 또 찾아서 그렇게 사는 게 제 굉장히 큰 꿈입니다. 그녀의 웃음은 결코 쉽게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학창시절 취업이라는 목표를 향해 그 누구보다 충실한 시간을 보냈기에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미소인데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며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세정 씨. 그녀는 오늘도 앞으로 직진합니다. 세정아, 항상 너가 생각하는 거, 너의 꿈 다 응원하고 함께 할 테니까 항상 웃고 항상 행복하게 살길 바랄게. 사랑해.